어쨌든 오늘은 이 버틀키커를 부축에다가 장착해 볼 거예요.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저게 모노 입력밖에 안 받아지는 문제가 있는데, 모노 입력밖에 안 된다는 거는 오른쪽에서 소리 나면 오른쪽밖에 반응이 없고 왼쪽에서 소리가 나는 건 반응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개를 달아서 오른쪽 왼쪽으로 해야 되는데, 아 그렇게 하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지금 생각이 앞뒤로 달아서 그 페달 쪽에 하나 진동 하나, 의자 쪽에 진동 하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 반응을 하는 게, 아 두 개 더 사라고. 두 개. 뭘 걱정하십니까? 진동 나이트. 아 근데 솔직히 네 개 달기에는 너무 선이 많고 복잡해서 네 개까지는 달고 싶지 않아요. 아 그래서 그냥 좌우로 그냥 달까 생각 중이야 지금. 정말 해롭습니다. 그리고 이걸 달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 버트키커를 거치할 수 있는 원통입니다. 아, 저는 뭐 이게 뭐 특별한 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자 이렇게 밑에다가 이 쇠 기둥을 달고 여기다 버트키커를 이렇게 거치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게 근데 왜 49,000원일까? 아 존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게 왜 49,000원이야 이게. 이거 사지 않았어요. 아크릴 후크라고 알루미늄 통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 2,500원 49,000원. 솔직히 말해서 이거 가짜나 기능. 아무튼 이거 알루미늄으로 만든 거고 엄청 짱짱합니다. 무겁고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100ml짜리로 4,500원 해서 두 개 합쳐서 9,000원에 샀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설치해 보겠습니다. 좌우로 설치해서 현실적인 느낌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여기에 진동이 올 건데 파란 게 안 발라져 있으면 진동에 의해서 풀려나서 이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꽉 조여 놓으면 진동에 의해서 풀리지 않는다. 일단 여기다 할 거예요. 여기 옆에다가 여기 적당한 구멍이 있는데 적당하지 않네. 어디다 달아야 되지? 한 중간쯤에 달고 싶은데. 자 여기 그 뒤쪽에다가 두 개를 그냥 달아버릴게요. 젠장. 볼트가 너무 길어. 볼트 들어가는 한계가 여기까지야. 망했다. 대충 쓰지 뭐. 풀리면 또 잠그고 풀리면 또 잠그고. 아하! 이게 이렇게 이제 물리는 겁니다. 어차피 여기서 진동이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방향은 상관없겠지? 어차피 진동을 타고 들어가서 여기가 진동하는 거니까. 선지옥 그 자체. 지금 여기 선지옥 2 됐어요. 야 보통 빨간색이 오른쪽이냐 검은색이 오른쪽이냐? 빨간색이 오른쪽이라고. 됐고. 자 테스트. 이거 가장 쉽게 오른쪽과 왼쪽으로 사운드를 출력하려면 뭘 써야 되지? 볼륨 믹서 쓰면 되나? 아 근데 확실히 진동이 딱 설치된 데서 그리 멀리 안 온다. 페달까지 진동이 안 와. 그리고 이걸 진동을 아무리 높여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진동시킬 수는 없어요. 아 좀 아쉽긴 하네. 약간 그 엑셀 밟을 때 부욱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감각이 좋은데. 버트키커는 아주 성공적으로 설치됐습니다. 자 이제 육축과 함께 조져봐야겠죠? 테스트용으로 그게 좋을 것 같아. 일단 롤러코스터 한번 타봐야 될 것 같아. 그 롤러코스터가 그 드르륵 할 때 그 느낌이 너무 적거든요? 근데 버트키커와 함께 롤러코스터를 타면 어떤 느낌의 강화가 있는지.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오 아찔하다 이거. 우와 오. 일단 지금 버트키커 느낌이 너무 안 와요 지금. 현재로서는 버트키커 느낌이 너무 약해요 지금. 솔직히 지금 단지 안 단지도 모르겠어. 아예 구분이 안 돼. 이게 세팅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볼륨 좀 키워볼게요. 일단 아예 조금 전에는 진동이 아예 없는 수준이었어. 아까 그 하드 바스 들을 때는 진동이 많이 왔거든요? 근데 여기에 반응을 안 한다는 거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네.
아, 안 켜져 있었다. VR 켜면서 스피커 바뀌어가지고 지금 폰 키크하고 있었다. 그래, 이 정도로 안 울린 없는데 지금 폰 키크하고 있었어. 말이 안 되는데. 저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거의 느낌이 없었어요. 지금은 오긴 온데 제가 원하던 질감은 아니거든요. 자동차를 몰아봐야 될 것 같아. 오, 슉. 오, 둥둥둥둥. 이런 음악이 엄청 잘 반응하는데? 오, 엔진음 장난이다. 오, 엔진음 진짜 장난이다. 오, 오, 왜래, 왜래. 아, 왜래, 왜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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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래, 왜래. 아, 슛. 5, 4, 3, 2, 1, go. 6 left, extra long. Keep in of a crest. Into 6 right of a crest, jump. 100, turn unseen, 아, 2 아니, left. 너무 느낌이 안 오는데? 아니, 느낌이 안 오는데? 뭔가 별다른 따로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 일단 지금 아예 버트키커를 산 의미를 모를 정도로 음악에서만 진동하고 지금 아예 진동이 안 옵니다. 게임바이브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 한번 만져볼게요. 진동 스피커를 최대 2개까지 전하고 진동 스피커 1개당 사운드 카드 1개씩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황에 맞게 진동 스피커를 진동시킬 수 있는 걸로 강제로 소리를 내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진동 자체의 질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걸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심바이브가 있다면 굳이 그 채널에 구애받지 않고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렇게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설치 위치를 앞과 뒤로 바꾸고 심바이브를 사용하는 쪽으로 가야지 제가 이거를 산 이유가 있을 것 같네요. 얼마나 진동이 심하면 로고마저 진동하고 있어. 89달러! 존나 비싸! 근데 이게 89달러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배짱 장사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겁니다. 이 바닥 자체가 꼬우면 사지마 할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이 시장이다. 자, 이렇게 나오네요. 오, 예. 뭐가 뜨긴 하는데 뭐 설정할 게 많은데. 아, 그냥 뭐, 야. 이거 뭐 그냥 내가 다 설정해줘야 돼? 뭐 저기 프리셋 없어? 아, 토할 것 같아. 심바이브 익스텐션이나 셰시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각 게임의 아웃풋 믹서로 들어가 보시면은 온다! 오! 온다! 드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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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지금 안 와? 왜 지금 안 와? 아까 왔잖아. 이 철컹철컹할 때 와야지. 이 철컹철컹할 때 진동이 와야지. 왜 안 와? 우르르르르르르르. 생각했던 것에서 정확하게 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진동이 왔다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몇몇 부분들은 괜찮았어요. 일단 이거는 이제 진동 오는지 안 오는지 테스트하기 위함이요. 졸리다.
방송을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청 감사드리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음 방송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데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shop.demasian.com